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이렇게 좀 연휴는 즐겁지만 유난히 오늘 같은 날 좀 피곤해요. 뭔가 이렇게 좀 팍 쉬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뭔가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특히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이럴 때 음악을 좀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약은 우리 몸을 고치지만 음악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니까 예,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휴일 오니까 예, 그때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스케치북의 첫 번째 모실 분은요. 이분 목소리 들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기분도 있고 가을에 이런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렇게 좀 날씨가 쓰산할 때 이런 친구나 오빠 혹은 동생과 같이 소주 한 잔 같이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임창정 씨의 무대입니다. 하여튼 사랑으로 그대 곁에
내가 살았었는데. 좋죠. 임창정 씨를 항상 볼 때마다, 특히 노래하는 모습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 첫 번째는 노래 정말 열심히 한다. 두 번째, 진짜 잘한다. 세 번째, 막상 따라 불러보려면 너무 높아서 부를 수가 없다. 자, 가을하면 생각나는 목소리입니다. 임창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창정입니다. 스케치북에 임창정 씨가 가끔 나와주시는데 나올 때마다 정말 반응들이, 야 노래 잘한다, 와서 들으니까. 특히 아까 보셨죠? 마이크가 배꼽에서, 배꼽으로 노래를 해요. 아니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네, 그동안 뭐 영화도 찍고, 네. 또 찍어갖고 개봉해갖고 잘 안되고 그래서 20주년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박수, 박수로 20주년. 그래서 앨범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제 정규 앨범은 얼마 전에 나와서, 네네. 지금 이제 미니 앨범. 제가 보니까 싱글 앨범도 있고 뭐 정규 앨범은 12장인데, 네. 처음으로 첫 미니 앨범을 지금 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나와서 인사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오늘 첫 무대입니다. 네. 첫 무대. 이렇게 또 유스케에서, 네. 네, 첫 무대 제가 또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이게 마지막 무대입니다. 또. 아니 진짜 왜 스케치북에만 나오신다고, 다른 곳에는 출연 계획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서, 음악적으로 어필 한 번만 딱 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도 기분 안 좋은 게, 왠지 저 듣기 좋으라고 그러다가 뮤뱅에서 막 1등 트로피 막 나눠주고 그럼 안 나갈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 스타일이 되게 좋으신데 오늘? 아니 근데 그럼 20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20년 사이에는 은퇴 기간은 뺀 거예요? 왜냐면 은퇴의 어떤 약간 아이콘 같은 느낌, 대표적인 은퇴 번복 가수로 저희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서태지 씨가 은퇴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셨어요. 근데 네. 해보니까 진짜 무대에 다시 서고 싶더군요. 아이 바보 진짜. 다 지나간 얘기였으니까. 네. 이제 방금 들려주셨던 첫 곡 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2002년도에 제 9집 앨범에 수록됐던 곡이고요. 그 슬픈 혼잣말이라고. 들으신 대로인데 뭘 소개를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굳이? 혹시 또 지금 세대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저희들이 다 사랑했던 곡이지만. 허기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 흔한 노래라는 노래로 음방을 했었어요. 뮤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이건 가장 흔한 노래야 딱 부르는데 저기 중학생으로 돼 보이는 두 분이, 네? 저를, 제 눈빛을 정말 그윽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손을 탁 모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도 나의 어떤 이 목소리 마성에 이제 다 이제 접어들게 됐구나. 되게 벅차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를 정말 이러고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보여요. 네, 그 여기서.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한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구야? 상처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사실 항상 임창정 씨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보컬이잖아요. 약간 음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저 음감은 좋진 않아요. 제가 상대 음감이라, 네.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아, 예, 깜짝 놀랐죠. 정말 대단한 뮤지션인 줄 알았는데. 오, 저도 바로 탁 탈 줄 알았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반주가 없어 노래 못한다? 저도 제가 저 어마어마한 뮤지션인 줄 알았는데 반주 없으면 노래도 못하고, 네.
키도 잘 못 잡아요. 어떤 게 돈지도 모르고. 아, 첫 키 잡을 때 있어야 예, 누가 예, 쳐줘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갔다가 결혼의 줄을 부르는데 축가로? 예, 너무 키를 좀 높게 반주가 매니저가 좀 늦게 와갖고 안 갖고 저 노래 불러야 돼요 지금. 근데 매니저가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무반주로? 그냥, 아 그럼 무반주로 하겠다. 뭐 그냥 아, 자신 있게 딱 그랬는데 첫 키를 너무 그럴지도 몰라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업이 돼갖고 그렇지 막 축가고 또 그럴지도 몰라 널 만나기 무반주예요. 어, 무반주. 이 위해 많은 날들을 아픔 속에서 여기는 그대로 넘어갔어요. A파트는 이것만 기억해줘. 이거 싫어요. 싫어.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남의 결혼식장 정말 완전 초석집 만들고 정말 정말 최근에 제가 그 방금 여기 딱 여기 대기실에서 보자마자 인사로 축하한다고 진짜 최근에 막 다시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이 차트에서 봤더니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예, 지금 이제 첫 미니 앨범 예, 또다시 사랑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발라드고 이제 아이돌처럼 이렇게 뭔가 이슈 뭐 이런 또 방송 활동도 예,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주춤했었는데 어디 요즘에 뭐, 다시 예, 10위권 어디 이렇게 갔다가 좀 전에 좀 오늘 전 실시간 그 차트 예, 종합 차트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아~ 야, 그 가을이구나 싶어요. 그냥 뭐냐 추워졌구나. 아 추워졌구나. 시려우니까 옆구리가. 예, 발라드를 예, 하늘 보면서 낙엽 보면서 발라드를 들으실 때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목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다시 사랑. 또 다시 사랑. 어, 제목이 약간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가사가? 그. 노래로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죠. 뭔가 내용 얘기하면 네, 울컥해가지고 또 감정이 너무 폭발쳐오를 수 있으니까 좋아. 이거 그 노래로 확인해보는 걸로 어떤 멜로디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네, 올 겨울에 20주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하게 네. 예, 아주 크게는 말고 예, 여러분들 저 20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 모셔놓고 콘서트 할 계획입니다. 많이 좀 찾아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놀면서 예, 이렇게 20주년 맞이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된 가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자, 20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았고요. 앞으로 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곡을 처해보면서 임창정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여기 오늘 모이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질 검사로 왔어요. 내가 왕이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스케치북의 마성의 여인 마스코트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요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질검사 요원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요? 네. 아, 오늘 주제는요. 네. 특별한 데이트 장소 추천부터 최고 또는 최악의 데이트 에피소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잊지 못할 데이트에 대한 사연 받아봤습니다. 데이트 왕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사실 스케치북을 데이트 장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좀 특별한 네. 이벤트로 혹시 오늘날 여기 데이트하러 뭐 이성과 같이 이렇게 왔다 연인과 같이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뭐 많다니까 요즘 그렇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요. 농담.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케치북은 다른 공연은 돈 있으면 예매할 수 있는데 스케치북은 정성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농담 너무 귀엽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 네? 농담. 아니 내가 안 된다. 나 귀여웠어? 네. 나 몰랐다. 몰랐죠. 좋아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이 데이트에 대한 얘기들 보내주셨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최악 혹은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사이클 매니아인데요. 항상 사이클 복장인 일명 포춘 쿠키 옷을 입고 데이트를 하러 나와요. 그래서 포춘 쿠키 옷이 뭔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포춘 쿠키가 중국에서 이렇게 왜 예, 예. 딱 뽑으면은 이렇게 네. 안에 무슨 메시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남성 보호대 같이 돼 있는 그 옷을 입고 나오시나 봐요. 최시원 씨를 많이 연상하게 되죠. 아 네. 여기서 불빛 나가는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레스토랑부터 술집은 기본이고요. 얼마 전엔 대학로 연극도 봤어요. 사이클 복장으로 사이클 예. 포춘 쿠키 옷을 입고서 그래요. 진주 씨가 보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혹시 여기도 지금 포춘 쿠키 옷 입고 계시면 정말 저희들 방송 최고의 네.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진주 씨 어디 계세요? 어디요? 여기 계시네요.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주 씨 안녕하세요. 항상 포춘 쿠키 옷을 남자친구가 입고 있어요. 사이클 복장. 네 거의 네 많이 입고 다녀요. 오 아니 민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시선이 잡고 이제 가니까 좀 되게 민망했는데 지금은 네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여러 군데 다 다니니까 남자친구분 네. 같이 오늘 오셨어요? 네 옆에 지금. 아 그럼 좀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 건강하시구나. 오. 아니 왜 이렇게 사이클 복장을 자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준비하던 시험이 끝나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네. 원래 이제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이제 사이클로 계속 타던 운동을 지금은 24시간 거진 타고 있거든요. 아 그럼 진짜 매니아네요. 데이트할 때도 사이클을 타고 나가세요? 한 아침에 이제 새벽 6시에 나가면 이제 속초에 갔다가 어? 에? 사이클로? 네. 서울에서요? 네. 가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오면 저는 이제 그 복장으로 같이 고기 먹고 이렇게 아니 저는 신기한 게 복장도 복장인데 그럼 사이클을 항상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복장이랑 제 자전거 거진 한 몸이죠. 이제 떨어지면 너무 민망하니까. 예. 아 네. 사이클이 없으면 아, 사이클 없이 다니면은 아 레스토랑 같은 데는 조금 좀 어렵잖아요. 그 복장하고 들어가기가 그 처음이 어려운데 뭐 이제. 사람이란 게 이제 적응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 아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럼 허벅지나 이런 게 정말 장난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여자친구가 알까는 잘 모르. 근데 진짜 아까 남자친구 말한 대로 뭐 허벅지 굉장히 튼튼하고 막 그러세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아리는 약간 가는 편인데. 이렇게 허벅지가 진짜 이렇게 좀 닭다리처럼 닭다리? 네. 화나 있구나 곰봉형이구나 네, 약간 네 닭 윙 이렇게 봉처럼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 뭐예요? 네 뭐 참 좋아요 건강하고
건강하면 좋아요. 무엇보다 두 분 아이가 앞으로 더 행복하시라고 저희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분 볼까요? 요거 한 분만. 엄유림님. 남자친구와 부산 여행 전 예쁘게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기 전에 폰으로 검색하면서 준비했는데 남자친구가 제 폰으로 맛집 검색하려다가 검색 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슴 커지는 법이라는 검색을 보고 여행 내내 놀림을 받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데이트입니다. 유유 하셨네요. 유림 씨 어디 계세요? 엄유림 씨. 엄유림 씨. 유림 씨 여기 계시거든요. 혹시 옆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옆에서 엄유림 같은데 여러분 혹시 있어요? 아, 다른 뜻이에요. 엄유림 같이 생겼는데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이 엄유림 같다라고 느낌 있는 분. 아, 그래요. 이분 약간 좀 부끄러운 의식이 네. 없다. 네, 이것만으로도 유림 씨에겐 또 하나의 추억이 되셨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별님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쪼리를 신고 걷는데 쪼리가 끊어져서 업어져서 집까지 갔어요. 아, 창피해. 아유, 그런 경우 있죠. 뚝 끊어지면은 이걸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셨는데 바로 그 옆에 여자친구 생일 기념으로 그토록 가고 싶다던 클럽을 함께 갔는데 평소에 점잖았던 제가 너무 심취해서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먼저 지쳐 꽐라가 되었던 그래서 생일인 여친이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최악의 데이트가 생각이 나네요. 일어나. 조성엽 씨 어디 계신가요? 아유 저기 계신데 어디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남양주에서 올라온 25살 조성엽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자친구가 업어줬다고 했는데 같이 오셨어요? 예, 같이 왔습니다.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업으셨어요? 지금 남자친구분 체격도 굉장히 원래 그리고 취한 분들이 더 무거운 거 완전 것이죠? 무거워요. 완전 무거워요. 업었다기보다 이제 질질 끌고 끄는 것도 힘든데 네. 근데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그냥 좀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세요. 네. 봤을 때 클럽에서 네. 정말 좋았었나 봐요. 아니 그 남자친구분은 너무 좋았어요? 클럽 이날 처음 가본 건 아니죠? 처음 가봤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 여자친구를 위해서 뭔가 데이트를 많이 해보질 못해서 이제 여자친구 생일 기념해가지고 같이 제가 이벤트 기념으로 클럽을 같이 갔는데 네. 이제 어땠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클럽에서 그렇게? 이제 저 또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이게 하는 그 동작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동작이 이렇게 같이 하라고 별로 이야기 안 나는데 같이 하면서 여자친구를 제가 놓치고 놓치고 이제 심취해가지고 아 여자친구 두고 혼자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음에 네. 취해가지고 예. 가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심취해서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억이 잘 예. 아 그러니까 그냥 오랜만에 또래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즐거웠구나. 예. 아 예쁘다. 그래요 그래요. 두 분 앞으로 술 조금만 조심해서 드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한 분 뽑아서 오늘의 데이트 왕을 한 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먼저 포춘 쿠키 커플. 네. 그 다음에 생일 클럽에서 만취. 자, 어떤 분 드릴까요? 아. 포춘쿠키 그래요. 네. 포춘쿠키께 들리지만 하나 조건이 있어요. 받을 때는 자리에서 이렇게 의자 위에서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한 커플인지. 예. 자 우리 박진주, 박유규 씨께 데이트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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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신 박선 씨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실 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요즘에 많은 그런 단어를 쓰죠. 음색 깡패. 정말 대표적인 두 분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첫 콜라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마치 꼭 예전부터 듀엣으로 활동을 해왔었던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발매하는 콜라보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분은 시스타의 소유 씨. 그리고 이분의 노래는 좀 찌질하고 궁상맞고 그런데 이상하게 듣다 보면 정이 가고 심지어 약간 섹시한 느낌마저 들어요. 10cm 권정열 씨의 무대입니다. 10cm 권정열, 시스타의 소유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소유입니다. 10cm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어울리죠, 둘이. 아니, 두 분 다 그동안 스케치북에서는 자주 뵀던 분들인데 투샷이 조금 신선해요.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뭐, 예. 네.
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조합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예. 네. 저는? 저는 소유 씨가 콜라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지금 이 그림을 네, 상상해 왔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았어요. 아니 뭐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죠. 아니 그럼 언젠가는 콜라보로 뭔가 한번 진짜. 같이 작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아.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시니까. 목소리가 좀 묘하죠, 정혁 씨 목소리가.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가사가 이해해잖아요. 네. 그걸 그냥 이해해 하면 되는데 꼭 이해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불결하게 불러요 노래를? 아, 좀 담백하게 좀 불러주세요. 깔끔하게. 저 최대한 담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네, 마음속에 음란마귀를 최대한 몰아내서 오. 네, 정말로 사람들을 힐링해 주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서 네,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네. 느껴주셨다면 아직도 잘 모르는 거긴 하겠지만 아니 정현 씨가 소희 씨와의 콜라보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포미닛의 현아 씨랑도 네. 이렇게 어떤 만남을 볼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걸그룹에게 좀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 제가 집착하는 게 아니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요? 네. 그분들이 찾은 거다. 저를 자꾸 원하시고 네, 사실 더 수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신데 사실 현아 씨도 그렇고 지금 제 옆에 계신 소유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어떤 한국 특히 걸그룹에서의 네. 섹시 아이콘이고 네.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어쿠스틱 음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섹시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남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대본 냄새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는 지금 하도 어이없는 얘기해가지고 좀 호흡을 고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유 씨와 콜라보를 했었던 남자 뮤지션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유 씨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매드 클라운, 정기고, 어반자카파의 권순일, 박용인 씨. 그리고 10cm의 이제 권정열 씨. 네. 이 중에서 있어요, 킥스. 아 킥스도 있지, 맞아. 이들 가운데서 외모 순위 중에서 권정열 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왜 빨리 대답을 못해요? 외모요? 네. 나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 외모? 아, 외모로 딱 순위를 정하기엔 너무 그런 것 같고.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 네, 전체적인 분위기. 거. 몸매 뭐 다 포함해서 네. 키 뭐 이런 거. 일단 1등은 누구예요? 1등. 아무래도 기구 오빠가. 기구 씨가. 네, 키도 크고. 키 커요. 네, 어깨도 네. 되게 넓고 이래서. 맞아. 남자답죠. 옆에 있으면 좀 제가 더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좀 있고. 약간 여자처럼 또 느껴지게. 네, 여자처럼 해주고. 보이고 이래서. 왜 정열 씨는 어떤 이미지예요? 오빠요? 네. 야한 이미지. 맞아, 있죠. 노래를 보면서 눈을 아이컨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가끔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눈빛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직업적 혼란이 오는 거.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라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가수를 왜 했을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소유 씨는 10cm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없겠지만 뭐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 뭐 아메리카노 안아줘 이런 거 너무 대중적으로 너무 사랑받는 곡이고. 또 I'm fine, thank you. 그 노래 아세요? 네. I'm fine, thank you. 소유 씨가 부르면 다 뭔가 막 목소리가 어떻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쌈쌈 너무 좋죠. 쌈쌈 해볼까요? 근데 이 노래가 진짜로 제목만 보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같죠. 이거 가사 보면은 정말 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실제로는 정말 그런 가사가 아닌데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제가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쓴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셔야 돼. 이거 네. 피해본 사례들이 있어요. 뭐 들어본 적 있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 예능에 계속 삽입이 돼요. 그래. 어떤 터치나 스킨십이 있을 때 보통 이게 노래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제가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음란한 의도를 가지고 쓴 노래가 맞습니다. 맞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어머니가 예? 아기를 안고 정말 모성애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장면 있죠. 아기를 위한 동영상. 네, 아기를 그 아이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이 되면 저는 진짜 미칠 듯이 가슴이 아파요. 네.
내가 뭔가 이거는 크게 실수한 것 같다라는. 자, 대국민 사과만 하세요. 이제를 빌어가지고. 네, 진짜. 그 3집 수록곡 인스탐스탐 그때 토이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어떻게든 이 노래를 띄우고 싶어서 제가 너무 음란한 가사를 은유적으로 숨겨서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PD님들이 혹시 지금 보신다면 네. 그런 장면에서는 굳이 안 쓰셔도 우결 같은 그런 장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연인들끼리 이렇게 연인들끼리 스킨십 할 때 네네 그런 장면에서 좋아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사과를 받아줬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입을 맞춘 곡이 어깨라는 곡이에요. 네. 근데 네. 이게 곡이 딱 제목만 들었을 때는 아, 또 10cm가 참여하고 그래서 아, 또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은근히 힐링 느낌이 은근히 힐링, 아니에요. 대놓고 힐링 완전, 네, 완전 힐링 소리. 네, 완전 힐링 소. 오. 근데 보통... 노래할 때도 잘 어울려요, 사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녹음할 때는 좀 편하게 했어요? 녹음이 쉽지 않았죠. 녹음할 때 보통 되게 빨리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래 걸렸겠구나. 근데 꽤 오래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이 노래할 때 저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녹음할 때 먼저 녹음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죠. 뒤에 곡을 그렇죠. 하거나 네. 이랬을 때 자기 분량하고. 네, 근데 지금까지 항상 그랬는데 오빠 녹음할 때는 제가 좀 오빠 녹음하는 게 좀 기다렸다 갔거든요. 약간 뭐라 해야 돼? 오빠랑 저랑 목소리가 둘 다 좀 약간 너무 색이 강해. 약간 그렇죠. 네.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 부르면 살짝 잘못 부르면 약간 야하게 들리니까 아, 그걸 최대한 빼려고. 네, 그래서 약간 원래는 약간 잘 알죠 모든 게 이렇게 불러도 되게 얇잖아요. 오, 좋다. 근데 이게 가이드는 약간 이래요. 훨씬 좋다. 이런 표정이 네. 방송에 나가도 돼요? 방금? 어, 제가 무슨 멜로디 좀 후배가 이렇게 예쁘게 불러주고 좋다라고 안 잡혔나? 네. 정말 음악 대견하다. 그래서 약간 좀 막 원래 그냥 가이드 가사는 막 그냥 부르면 막 Beautiful boys 아우. Beautiful boys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기대도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되게 좀 깨끗하고 네. 편안하게 그래서. 들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그게? 기대도 돼 그게 뭐야? 네, 그래 타이틀인데 이게 뭐야? 아 죄송해요. 아니, 이것도 좋지만 에이 네, 이렇게 바뀌어서 오빠도 아무래도 그래서 좀 많이 오래 걸렸던 네. 것 같아요. 저도 오빠도 둘 다. 뭐 어제 뭐 회사의 방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많이 아쉽긴 하네요. 어깨란 곡으로 그럼 두 분이 순위 네.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나갈 계획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저, 네. 그 저는 특히 나 안 했잖아요 잘.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는 했었어요. 뮤직뱅크도 오, 했었고 근데 앞으로 또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시작했죠. 오 네. 시작했어요. 볼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팀 이름, 팀 구호 뭐 이런 거 있어요? 팀 이름 뭐 없어요? 하나 정하는 게 좋을 텐데 앞으로 활동하려면은 그냥 나올 때는 소유 X 10cm 권정열 권정열 X 소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많이 했어 그쵸? X는 이제 근데 아까 X는. 생각이 나긴 했어. 어떤 단어가 불렸는데 지나가긴 했었어요. 뭐 소센치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괜찮은데? 아 근데 막상 다 되는 건 안 돼요. 소십도 이상하고요. 소치 소센? 너무 올림픽 같고 어. 아 예 십유도 좀 이상하고요. 아 예 유... 참, 아, 유십 죄송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래요? 뭔가 이상하게 소센치가 제일 네 어, 아름답고 네. 동심을 자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막 파릇파릇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자 이번에 뭐 1위 후보 뭐 자 아름다운 멜로디 소센치 어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느낌 있는 것 같아 소센치 좋아요. 근데 음악방송에 나가면 이게 처음에 나간 아마추어들은 저도 그런데 근데 나가본 적도 거의 없으니까 네. 시선 처리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지금 아, 보시면 네. 저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저거 이렇게 탁탁탁 봐줘야 되거든요. 어, 네. 이거 가능하겠어요? 저희 음악방송을 하나 했어요. 어. 스케치북 전에 하나 했는데 네. 저는 새로운 세계인 거죠. 아,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스케치북도 마찬가지고 네. 나는 음악에 몰입을 할 테니 알아서 찍어주세요 감독님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소유랑 이제 같이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의 완전 프로의 무대니까 네, 그래서 많이 배우긴 했는데 아무튼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제가 봐야 돼요. 이게 또 카메라가 컷이 딱딱딱 넘어갈 때 그 카메라만 이렇게 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겐 With you, you on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음악방송은 그러니까 컷이 진짜 빨라요. 어 그래? 앞에서 했다가 밑으로 왔다가 지미집 움직였고 또 다른 게 움직이고 이걸 다 따라가면 특히 일단 노하우는 지미집은 거의 안 봐요. 아 지미집이 뭐냐면 이거 높은 거 네,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도는데 사다리 같은 거 이거 따라가려면 몸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 역시 베테랑은 달라. 네, 지미집은 웬만하면 좀 안 보고 만약에 제가 2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1번으로 넘어가면 1번에 불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아 보여요 그게? 네 그러면 이걸 보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뭐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겐 With you you 언제 못 찾으면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내게 기대 어? 아 나 배웠어 배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카메라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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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으면 있어, 그냥 표정 연기하는 거예요. 한번 자신감 생겨서 알았어 알았어 자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제가 해볼게요. 와우 자 기대도 돼 기대도 돼 돼 제가 이랬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잘하시네요. 다르네요. 네. 역시. 예, 계속해서 이제 다음 무대를 두 분의 무대를 청해봐야 될 텐데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아 저희가 저희가 만난다면 되게 네. 섹시하고 이런 곡으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나서 그 한을 좀 풀어보려고 박진영 선배님의 어머님이 누구니? 뭐였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까도 연습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누구냐? 아, 저는 또 그 노래가 섹시한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어디가 섹시한 거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곡이 아, 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너무 싫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과 좋아요. 드릴게요.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저희는 박진영 선배님의 네. 어머님이 누구니를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봤어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혹시 소희 씨 이중인격 있어요? 지금 이거 드라마 찍는 거예요? 뭐 하셨던 거예요? 방송 나가겠네 그대로. 오,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보셨죠? 그 노래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몇이에요? 24.5요 힙은? 37이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나는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나를 끝까지 괴롭힌 여자라면 나는 맘이 안 가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힘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Shake that booty, booty, booty.
저희가 썸을 권정희와 같이 소유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려볼까 해요. 잘 들어주세요. 분들은요, 이분들도 소유 권정열 씨처럼 남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명랑하고 유쾌하고요. 가사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듀오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을 꼭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어요.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소개해드리죠. 요즘 인디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팀입니다. 신현이와 김루트의 무대입니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위맴도는 그의 조금 목소리. 여러분 박수는 혈수.
것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신현이와 김루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신현이와 김루트입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쾌해요. 그런데 음악도 굉장히 좋고. 아니 스케치북에 이제 처음 출연하신 거잖아요. 일단 기분 어떠세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시스타 분들 이제 컴백하실 때 제가 방청을 왔었어요. 여기에. 네, 입장번호 6번으로 와서 여기 앞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 네. 입장번호 6번이면 새벽에 보통 제가 오시던데. 제가 새벽 3시에 왔었어요. 네, 친구가 이제 저과 음악을 하니까 자기가 당첨됐는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해서 왔었는데 이제 그 출연자에 와서 너무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아니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여기 이제 무대가 막 전환되고 할 때 저희 사전 MC분이 네. 딩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개인기를 막 이렇게 시켰나 봐요. 방청객분들께 거기에 뽑혀가지고 2등을 하셨대요. 진짜? 네,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디 무대 올라가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 마침 저는 안 그래도 머리도 금발이잖아요. 그래도 너무나도 튀는데 얌전히 보다가 집에 갈락했는데 갑자기 성대모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지 하면서도 이미 무대 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나 절대로 안 해야 돼 이러면서 시키지 마라 했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때 뭐 했었어요? 저는 이제 114 성대모사 했어요. 그때 했던 거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어요? 114 그럼 물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저한테 중국집 전화번호 한 번만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전화해서? 띠링띠링 해가지고 해주세요. 자,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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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 저 중국집 전화번호 좀 알려고요. 중국집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문의하신 번호는 5889-0857번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잘하신다. 아 근데 딱 보면은 약간 범상치 않아요. 혹시 음악 외에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의상 디자이너를 하셔서요. 네. 중학생 때부터 의상 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외국 쪽으로 그 의상 쪽으로 유학을 준비하다가요. 이제 학교를 좀 붙어놓고 이제 쉬는 타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타 강좌 같은 거 보고 혼자 커버 영상 올리고 이러다가 그 동영상이면 SNS 상에서 조금의 조회수가 있었어서 이제 그 뒤로 맞들린 거죠. 그래서 계속 음악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반대가 있으셨어서 이제 좋게 말하면 출가고 이제 홍대라는 환상의 섬으로 이제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근데 지금 해락하면은 못할 것 같고 20살이었기 때문에 땡전 한 푼 없이 서울 바닥에 기타랑 캐리어 하나 들고 왔었던. 얼마 가지고 나왔었어 그때? 사실은 엄마가 아직 모르시는데요. 그때 진짜 돈이 없어서 새벽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지갑에서
무궁화 비용이 서울까지 오는데 한 18,000원 드는데 왕복까지 계산해서 약 5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환상에서 홍대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음악하면 홍대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 루트 씨도 현희 씨 부모님 혹시 만나 뵀어요? 어머님? 아유, 만나 뵀죠. 당연히 맨날 뵀죠. 어떠신데? 저한테 되게 무섭게 하셨어요. 아, 음악하는 거 싫은데. 네, 네가 꼬셔가지고 현이 될 것 같지 그런 말. 네, 근데 집을 한번 가봤는데 네? 강아지가 뛰어다녀요. 일단 집에 푸들 한 마리가. 네. 근데 남달라요. 왜? 어떻게? 일반 집 개들은 막 이렇게 뛰잖아요. 막 초롱아일로 하면 막 아!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얘네 집 개는 이렇게 뛰어요. 왜? 왜? 대리석이라서. 바닥이 대리석이라 가지고 개가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진짜. 아, 네. 집이 좀 잘 사는구나. 차가 세대예요. 오, 집이 잘 살아 가지고 개가 옆으로 뛴다고. 미끄러져 가지고 대리석 네. 바닥이어서. 오, 괜찮다. 아니, 그럼 부모님이랑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음악을 아무래도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이제 계속 음악을 하다 보니까 대구로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가족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보셨었는데 그때 좀 신나는 노래 하는데도 엄마가 되게 많이 우셨었어요. 무대에서 보였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타 사라고 돈도 보내주시고 이제 홍대로 이사도 오게 되었어요. 엄마께서 도와주셔서. 어머님? 아 네. 도와주셔가지고. 그럼 그때 어머니가 막 듣고 막 감동받고 막 그런 곡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 유독 한 곡이 좀 있었어요. 어떤 곡? 제가 인생 최초로 만든 자작곡인데요. 네네. 그게 처음 만들었을 때 되게 주위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다고도 느낄 수 있었는데 엄마는 꼭 그걸 이거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님인 거야. 싫어도 딸이 하고 싶다니까. 집 개가 옆으로 뜨는 대리석이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하는 거죠.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캡송이고 번역하면 캡 모자 송 노래에서 모자 노래이고요. 옷을 맨날 살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맨날 샀었어요. 옷을 대충 입어도 모자 하나로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모자를 맨날 사는데도 돈이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또 샀다는 어떤 인생의 어리석음을 좀 담아본 그런 곡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을 담은 네, 여러분들도 그런 곡이라고? 과소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다라는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캡송씨 짝 내 집을 나서며 했던 다짐 오늘은 모자를 사지 않게 나는 다짐 하지만 어느새 발걸음은 모자 가게를 향하고 있네요. 저기요 아저씨 이것 좀 써볼게요. 아저씨 저거는 얼마예요? 만원? 아저씨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발 좀 싸게 들어주세요. 안돼 그거 한 장판이야. 비영대 걸로 주세요. 포장은 내꺼 쓰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끝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노래가 되게 매력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봤더니 약간 노래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거든요. 알리 씨 생각이 좀 나기도 했었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저 되게 팬이에요. 알리 씨, 그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금발로 염색하고 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 담에 몰래 훔쳐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훔쳐보는 장면이 닮았다고 해서 캡처본이 조금 돌아다녔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들었던 말이 슈퍼주니어의 강인님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안 좋아하실까봐 걱정되지만 그냥 저 혼자 들었으니 이해해 주세요. 네. 매력 있죠? 진짜 매력 있어요.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해요. 추상적이어서. 두 분 꿈은 뭐예요? 저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게 꿈이에요. 어렵다. 완벽하게 행복해진다라는 네.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항상 하고 싶은 걸 해도 갖고 싶은 걸 가져도 잠깐 동안은 행복한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이유들로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항상 어느 정도 행복한 시기가 지나면은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마음이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진짜 꿈이에요. 그러면은 루트의 그 꿈은?
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좋은 아빠 되기. 오,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언젠간. 아, 여자친구가 있어요? 언젠간. 그리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 오. 딸이세요? 아들 딸. 아, 네, 저도. 같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두 분 꿈 이루어지시라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매력 있죠, 이팀.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셨을 때는 더 많은 얘기와 음악들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멋진 활동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1년 동안 실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자 어떤 활동을 다시 시작한 팀인데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이분들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신인이라 출연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케치북에 나와서 실력을 마음껏 한번 꼭 보여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왔으니까 멋진 무대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인조 신인 걸그룹 퍼펄스의 무대를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